바로 지난 일기에서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이 진료받는 날이었어. 진료받을 때 선생님께 내 상태를 꼼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쪽지에 적어간단 말이야. 매사에 흥미가 떨어짐, 의욕이 떨어져 스트레스 받음, 사는 게 답답함, 미래가 불투명해 불안하다, 수면이 일정하지 않다. 또박또박 적고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, 이거 혹시 친했던 형의 죽음이 영향이 있나 싶은 거지. 아, 이거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 봐야겠다.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선생님께서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, 굳이 피하려 할 필요 없다. 충분히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셔도 된다.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. 힘드시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. 그런데 지금 이런 힘든 마음이 한두 달 정도 더 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. 혹시나 걱정이 돼서 나의 이런 반응이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냐고 여쭤보니 그렇다고 부담 느끼실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.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힘들어하니까 이번에는 약이 늘었어. 이렇게 일기로 정리하다 보니 또 생각이 나서 머리가 무겁다. 일기가 여러 순기능이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해서 어려운 상황도 생기네. 그래도 돌아가신 형 생각하면 나 머리 아픈 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. 형은 저 세상에서는 편히 계시려나 모르겠다.